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우려되는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100년에는 한국 해수면이 무려 73cm나 상승한다. 지금 저는 장흥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물가에서 살고 있거든요. 바닷가에서. 예. 예, 굉장히 우려됩니다. 자, 볼까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2100년에는 한국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최대 73cm 정도 높아질 수 있다. 여러분, 한 80년 정도 남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73cm 높아진다면 엄청나죠. 우리나라 거의 뭐 물에 잠기는 부분 이게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물에 잠기는 게. 그렇죠? 국립해양조사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학교 조양기 교수 연구팀과 국내 최초로 고해상도 지역 해양기후 수치 예측 모델을 적용한 한국 해수면 상승 전망치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망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거 국제기구인가 보죠? IPCC라고 하는 것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그죠? 이제, 예측을 한 거겠죠? 그래서,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배출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는 2100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은 최대 73cm까지 상승한다. 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온실가스가 뭐 줄어들겠습니까? 계속 늘어나겠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무섭네요. 그렇게 되면 뭐 1m 가까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될 경우에는 그래도 51cm. 그죠?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어서 지구 스스로가 회복하는 경우에는 약 40cm.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해수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죠? 근데 해수면 상승과 상승률은 이 세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 서해보다 동해가 소폭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동해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IPCC는 2014년 채택한 5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21세기 후반 전 세계 해수면이 26에서 82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기구에서도 전 세계의 어떤 해수면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죠? 그쵸? 그래서 국립해양조사원은요, 고해상도의 해양기후 수치 예측 모델을 별도로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슈퍼컴퓨터 같은 걸로 어떻게, 그죠? 그 알고리즘 같은 거 구축해서, 그쵸? 그래서 전망한 거겠죠? 그래서 해양조사원장은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신기후체제 출범, 탄소 중립 선언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기후변화 추세에 따른 정교한 해수면 상승 전망이 우리 연안 관리와 정책 추진의 중요한 기초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전 세계 수치 예측 모델의 예시인데, 고해상도라고 하는, 여기는 이게 좀 저해상도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 같은 것도 이렇게 해상도가 낮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해상도는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건데, 할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온실가스를, 그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탄소겠죠,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이런 것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대체 에너지 같은 것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이제 굉장히, 해안 지방은 진짜 위험에 빠지겠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그렇겠죠? 잠기는 부분도 많아질 테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큰일 났네, 그죠? 일본은 잠길 수도 있겠네, 잘하면 진짜.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해수면 온도 상승 있잖아요. 해수면이 아니라 바다의 수온 상승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생태계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좀 우려되는 소식인데요.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에 내일 또 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로 영광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